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3회 가스기사 필기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 직경 20cm인 90도 일보에 계기 압력이 2kg per 제곱센치, 물이 3m per 세크로 흘러 들어온다. 그죠? 자, 90도 일보에 물이 3m per 세크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우리가 X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Y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때, X 방향으로 이렇게 부딪혀는, 여기에서 이렇게 부딪히게 되니까, 그죠? 여기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잡아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엘보를 고정시키는데 필요한 X 방향의 힘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X 방향의 힘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자,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 조금 우리가 X 방향의 힘을 우리가 Fx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Fx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이 Fx라고 하면 PA에다가, 그죠? PA에다가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죠? 코사인 세타 더하기 로 QV에다가, 그죠?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P라고 하면 우리가 압력을 가리키는데, 문제상에서 압력은 2kg pulse per 제곱센치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제곱센치를 우리가 제곱메다로 바꿔주게 되니까 2만kg pulse per 제곱메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단면적이라고 하면 4분의 1, 그죠? 4분의 파이, 그죠? 4분의 파이, 뭡니까?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한 것이죠. 그죠?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다. 자,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니까 d가 여기에서 보시니까, 그죠? 자, 여기에서 보시니까 얼마가 되는가 하면 d가 우리가 직경이 10cm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10cm. 그러니까 메다로 바꾸니까 0.1m의 제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단위는 제곱메다. 자, 이렇게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갔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저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뭐가 된단 말입니까? 코사인 90도. 코사인 90도라고 하면 제로 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사인 90도, 1 마이너스 코사인 90도라고 하면, 여기에서 코사인 90도라고 하면 제로 값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없어져 버리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자, 더하기 로우라고 하면 물의 밀도를 가리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킬로그램 매스 퍼 물의 밀도가 킬로그램 매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Q라고 하면 Q 이꼴은 우리가 A 곱하기 V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A라고 하면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 곱하기 V라고 하면 우리가 3이다라고 주어져 있죠. 3m per sec. 자, 여기에 3m per sec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3m per sec. 자, 여기까지 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V 값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죠.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90도가 되는 것이다. 그죠? 코사인 90도는 제로라고 이야기해 드렸죠.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는가? 제가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그죠? 164.2 단위는 킬로그램 폴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진다. 자, 여기에서 킬로그램 폴스를 말입니다. 그죠? 킬로그램 폴스를 킬로그램 여기에서 킬로그램 매스를 킬로그램 폴스로 바꿔주어야 되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자, 요 사이에 우리가 적으면 되겠죠. 그죠? 요 사이에다가 자,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킬로그램 매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F 이꼴은 M 곱하기 G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킬로그램 폴스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M라고 하면 질량 유량이 되니까 킬로그램 매스에다가 그죠? 9.8. 그죠?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킬로그램 매스를 없애주고자 하는 것이니까, 킬로그램 폴스라고, 1킬로그램 폴스라고 하면, 1킬로그램 매스에다가, 그죠? 1킬로그램 매스.
자, 1kg 매스에다가 곱하기 9.8, 그죠? 9.8 메다 퍼 세커의 제곱이 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요게 우리가 로우 값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Q라고 하면 Q equal은 A 곱하기 V 이렇게 나타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제곱 곱하기 3, 그죠? 곱하기 3,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90도가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계산하시게 되면 164. 그죠? 164.2kg 폴스라고 하는 값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164.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1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체의 흐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나타내시오.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죠? 옳은 것을 모두 나타내시오. 난류 전단 응력은 레놀즈 응력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난류 전단 응력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마찰 응력이다라고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마찰 응력이다. 그죠? 그래서 난류 전단 응력은 레놀즈 응력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요 문장은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후류는 박리가 일어나는 경계로부터 하류 구역을 뜻한다. 자, 이와 같은 공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와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빗겨나는 모양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 그죠? 이렇게 우리가 흘러갈 수가 있겠는데. 자, 이렇게 이저 뒤쪽 부분은 이것을 우리가 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그죠? 후류는 박리가 일어나는 경계로부터 하류 구역을 우리가 뜻한다. 유체와 고체 벽 사이에는 전단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자, 뭡니까? 배관이 이렇게 있다. 그죠? 배관이 이렇게 있다. 자,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그죠? 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우리가 자, 여기에 우리가 유체가 흘러간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유체가 흘러갈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 여기에서 전단 응력, 여기에서는 우리가 전단 응력이 100이 되겠죠. 그죠? 전단 응력이 가장 큰 값이다. 이 중간 값, 중간에 흘러가는 것이 우리가 전단 응력이 가장 작은 경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이 벽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증가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 벽에서는 전단 응력이 가장 최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중간 부분이 전단 응력은 최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체와 고체 벽 사이에서는 전단 응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옳은 설명은 우리가 무엇인가? 가번하고 나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2번의 해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